네, 플라이트 트레이더 24.com. 네,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워싱턴에 그... 하여튼 워싱턴에 비행기가 지금 한두 대밖에 뜨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레이건 공항이요. 잠깐만, 플라이트. 저도 플라이트 이게 참 이런 것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재밌긴 해요. 네, 그래서 지구상에 비행기가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원래 여기, 바글바글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바글바글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비행기인데 네.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도 꽤 많아요. 여기 맞아. 여기는 지금 제주도로 오는 건가? 예, 네, 이렇게 보면은 막 비행기 이름도 뜹니다. 네. 네, 이름도 뜨고 여기 이제 해군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해군 기지가 여기 있고 뭐 감도 있고 막 그렇죠.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아, 저도 참 이 부정선거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다는 걸 네. 많이 알았어요. 이야, 많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새벽이잖아요. 지금 네. 새벽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싱턴이 이쪽이죠. 네. 뜨긴 뜹니다. 뜨긴 뜹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가 생각보다 레이건 공항을 봐야 해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그리고 어제 레이건 공항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바티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볼까요? 네. 비행기들이 이렇게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떠는데 어쨌든 이쪽에는 좀 적게 뜬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호기심 삼아 살펴보는 거. 그리고 지금 밤 시간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가 덜 뜰 수도 있는데 네. 뭐 이쪽 부분이 좀 덜 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크린샷을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까 네. 미국 시간으로 8, 9시 정도 됐을 무렵 네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야간 비행기 국내선이 많이 다닌대요. 레이건 공항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김포공항 같은 느낌 네네. 그런 그러니까 잘 되는 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싱턴 근처에 이 레이건 이렇게 공항. 레이건 공항에 한두 대밖에 안 되는 그 위를 보시면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다른 아, 공항들은 네네. 네 그리고 그 옆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왼쪽에 거는 인터넷에 올랐던 거고요. 오른쪽에 네. 있는 게 이제 제가 스크린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두 대밖에 심지어 들어오는 통상적인 그런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쪽에 레이건 공항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밤에는 워싱턴 이쪽이잖아. 네, 거기 있어요. 전 검색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세요.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저번에 이제 그 애리조나로 간 대한항공 비행기 네. 때문에 또 이걸 살펴볼 기회는 있었는데 네, 네.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맞아요. 세상에는 거짓은 없다. 네. 살펴보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네네.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자 네. 주식시장 그 비트코인이 지금 떡락하고 있는 소식을 떡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은 네네. 바이든이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많이 밀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든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떨어진다는 아, 비트코인 지금 3,9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예. 아,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많이 훅 떨어진 거는 바이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더 적어져서 진짜 많이 떨어졌고 빼고 있다. 네. 이것이 민심이다. 3,250만 원까지 떨어졌었나? 우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스코어는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 3,900만 원. 더 떨어졌네요. 예, 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네.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세계 단일화폐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아주 장점이 뭐냐면, 탈세하기 되게 좋습니다. 뭐 이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뭐 이 수단을 또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입증이 참 어려워요. 네,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의 탈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왔을 때 너 소득 원천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의 그 이동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지를 않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거치게 해버리면 그냥 자기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어둠의 자금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는데도 네. 이제 사실 우리 페이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지갑에 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의 장점인데 그만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네. 클리어 스테이지님이 네. 박지원 월드를 만들어서 우파 플랫폼으로 아,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박지원 월드 너무 좋은데요? 아직 그런 제가 그런 용도는 되지 않고요. 네. 네, 뭐 코인을 안 산 게 좀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이 관련해서 계속 전문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돌아가는 판이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른바 지금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그 비트코인의 발명자 야마모토 사토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 예,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토시가 일본 사람 같죠 이름이? 네. 근데 일본 사람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그 호주 사람이라는 설이 있고 되게 설은 많은데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은 이 비트코인은 어둠의 세력들의 화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제 블랙머니네요. 네, 그 블랙머니인데 요즘에 알게 됐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누군지. 그래서 이 뭐 코인이 급등한 거는 결국에는 그들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중국 정세가 불안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은 이제 외국으로 돈 버는 게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네. 코인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뭔가요? 이게 뭐였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노드 변호사가 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네. 그 블랙 아니 그러니까 아 페이퍼 프로드 네. 네. 종이 그래갖고. 시스템이 사기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의미로 읽히던데 네. 이제 근본이제에 대한 이런 부분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그 연준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종이 찍어내는 곳이 그게 민간 기구잖아요. 아 민간 기구예요? 예. 아 몰랐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예, 그게 연준이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아... 그게 저는 그 시스템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꿀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정부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민간기구에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 신기해요. 네, 한국은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돈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금융권에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런 저번에 다뤘었잖아요. 예, 예. 월가의 점령당한 예, 예. 중국 공산당. 일레피미 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참 모르겠어요. 네, 예.